전력질주하는 이 로봇, 중국산입니다. 이것도 중국산? 이것도 중국산. 심지어 중국은 동네 카페에도 로봇이 알바를 하고 있죠. 우와. 오. 가게에서 이거 샀대요, 휴머노이드를. 왜? 이게 2,000만원인데 이제 차 한 대 가격으로 휴머노이드를 살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휴머노이드 기업만 무려 28만 개나 있는 나라. 여기는 중국입니다. 중국 전국의 휴머노이드가 모인 곳에 왔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규모가 엄청나. 여기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경기장인데요. 이날 주인공은 로봇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휴머노이드 숫자가 엄청 많아요.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걸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8월에 열렸던 휴머노이드 체육대회 현장인데요. 전 세계 16개국에서 약 500대의 휴머노이드가 모여서 격투도 하고 이어 달리기도 하죠. 같은 팀을 이렇게 응원하기도 하고요. 로봇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공을 드리블해서 골을 넣기도 하지만 경기 중에 자꾸만 넘어져서 실려 나갔어요. 하이라이트는 달리기 시합이었는데 출발 총성이 울리자 로봇들이 달려 나갔어요. 트랙을 살짝 벗어나기도 하고 좀 뒤뚱뒤뚱 걷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잘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달리기는 대부분 연구원들이 조종을 해서 움직였는데 커브에서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졌어. 어떡해. 넘어졌어. 그런데 저 로봇 뭐지? 되게 빠른데? 독보적인 스피드의 로봇 유니트리 H1입니다. 같이 뛰는 연구원도 전속력으로 달려야 할 정도로 속도가 빨랐어요. 이번 대회에서 유니트리 성적은 압도적이었는데요. 1500m 달리기 1등, 400m 계주 이어 달리기 1등, 100m 장애물 달리기 1등, 21개 종목 중 4개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제일 많이 땄어요. 유니트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성비 있기로 유명한 로봇 기업이에요. 로봇계를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면서 유명해졌죠. 올해 초부터 휴머노이드를 팔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일반인도 돈만 주면 살 수 있어요. 그 지원은 2,000만 원 정도거든요. 유니트리는 점점 더 저렴한 모델을 공개하고 있는데 G1은 유니트리가 H1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한 휴머노이드예요. H1보다 키가 작고 무게도 가볍죠. 물론 2,000만 원짜리 G1은 옵션이 없는 기본 모델이라 이렇게 아장아장 걷기만 가능하고 인사 정도만 하는 장난감 수준이지만 6,000만 원이 넘는 연구용 G1은 전 세계 연구실에 쓰일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가성비 하나로 전 세계 휴머노이드 연구의 중심이 되어버린 유니트리. 그 로봇을 조종하던 연구원을 시즈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야, 네, 나이스 위치. 对，其实这个真的确是在意料之中，去未来能够迭代我们产品的一个很好的一个出发点。 대회 중이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해 아쉬웠는데. 그래서 유니트리 본사를 직접 찾아갔죠. 요즘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로봇 기업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건물이 생각보다 낡았어. 낡았어. 유니트리 휴머노이드를 드디어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对. 조그만 이 친구는 격투기에 참여했던 로봇이에요. 저를 향해 걸어오더니 주먹을 날렸어요. 주먹이 맵진 않았지만 간격을 해봐도 끝도 없어서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오! 키가 저보다 한참 작은데도 힘이 꽤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센데요? 잘 안 밀어져.
진짜 진짜 힘껏 밀었는데 호흡이 꽤 좋더라고요. It can always keep the balance. How can it keep balance? Technically, like, yeah. Of how? 物理讲就是我这里面有一个模块是只感知我实时的一个状态，它的一个三维的一个状态，然后它去实时的一个调节。 제가 이렇게 밀면 로봇이 뒤로 이동하잖아요. 이때 센서가 로봇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감지해요. 그 결과는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제어기로 보내죠. 제어기는 로봇을 원상태로 만들려면 각 관절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힘을 줘야 할지 계산해서 각 관절에 보내요. 로봇이 상태를 파악하고 균형을 맞추기까지 1초에 50번 정도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도 이렇게 넘어지고 말죠. 정말. 오. 다행히 지원은 넘어져도 빠르게 일어나고 큰 충격을 가해도 잘 부서지지 않아서 중국에서 로봇 격투 대회가 열릴 때마다 공식 하드웨어로 채택되고 있어요. 유니트리가 지원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경쟁하는 방식이죠. 意愿，但是说实话，现阶段。 바로 이렇게요. 카페에 휴머노이드가 떡하니 있습니다. 유니트리 로봇이고 가게에서 이거 샀대요. 휴머노이드를. 왜? 악수는 못하네. 옷이 예뻐. 옷이 예뻐. 따로 소프트웨어 갭을 안 하면 서빙은 커녕. 우와. 오! 여기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있나 봐요. 그치.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얘가 어떻게 격투를 잘하게 됐지? 궁금했는데. 我们发现学习真人的动作会很方便现阶段的技术然后我们学习了真人的比如说手部的腿部的动作之后我们通过强化学习让机器人学习这些能力 예를 들어 로봇이 박스로 옮기고 싶다.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게 하면 로봇은 박스만 옮길 수 있어요. 박스가 아닌 쓰레기통을 주면 로봇의 힘 센서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달라지는데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말죠. 그래서 로봇을 가상세계에 데려옵니다. 같은 동작을 수차례 반복 훈련하고 보상과 페널티를 받으면서 스스로 동작을 터득하죠. 이걸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이 훈련 데이터를 실제 로봇에 이식하면 박스도 옮기고 쓰레기통도 옮기고 인형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할 줄 아는 동작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 연구실에서 지원을 사서 로봇에게 동작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H1 지원 로봇이 나온부터 휴머노이드 논문이 정말 많아졌어요, 양이. 정말 10배, 20배, 막 100배 정도까지 는 것 같아요. 이건 미국 UC 버클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인데 지원의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사람과 106회 연속으로 타크랠리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그전까지는 소수의 연구자,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만, 아니면 그 사람의 친구 이 정도만 연구가 가능했는데 정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이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가격이 미국 휴머노이드에 비해 저렴해서 부담 없이 연구용으로 살 수 있죠. 심지어 점점 저렴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싸지? 궁금했는데 시작은 이 로봇기였어요. This kind of the company history. First, Wang Xinxin, when he studied master. This is his first project. It's called X-Dog. Yeah, X-Dog. So he do all, everything by himself. 왕신신은 고작 200만원으로 이 로봇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억을 투자받아서 2016년 유니트리를 세웠죠. 유니트리는 전 세계 로봇개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我觉得我们很好一点就是我们在四足领域有丰富的经验积累然后我们发现我们从产品四足到人形的转变会非常的方便因为很多 유니트리의 첫 휴머노이드 H1은 단 3명의 엔지니어가 6개월 만에 만들었죠. 어차피 기술은 똑같아요. 그래서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랑 조인트의 뭐 이런 구성만 바꾸면 휴머노이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훈련만 휴머노이드를 그냥 가상환경에 넣고 똑같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로봇은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한 로봇이 모든 걸다 하기엔 아직 어려움이 많죠. 지금의 휴머노이드는 스페셜리스트거든요. 이 로봇은 달리기만, 이 로봇은 격투기만 할수 있죠. 달리기를 하다가 격투를 하게 하려면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제어기를 꺼내서 다른 제어기로 바꿔줘야 하죠. 한 제어기로도 다양한 일을 하게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现阶段我觉得很多都是我们在积累一些数据，这个数据更多的是我的大脑，我去了解整个万物。 문제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로봇이 물건을 잡을 줄 알려면 700시간 동안 5만 번 훈련해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죠. 그래서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휴머노이드 훈련 시설을 짓고 있어요. 其政府主导的话，它可能对于数据的一个整理上面，会因为数据它本身数据的一个训练的人力，大量的一个精力和成本的。那如果说由政府来主导的话，那第一个对于数据的这个我们叫整个数据的一个整理吧，会起到一个，它会有一个是一个背书。 중국엔 휴머노이드 기업만 무려 28만 개인데요. 이 기업들이 훈련하면 모이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었어요. I'm not fully convinced of this approach because from what I learned from neuroscience, I see a lot of how can I say waste of computation processing energy. 이분은 초창기 휴머노이드 연구자인데요. 사람에겐 쉬운 동작이 왜 로봇에겐 어려울까가 고민이었죠. I decided to study the body more because there are also theories about intelligence that say that the body contributes to intelligence very much. 그래서 만든 게 문어를 닮은 로봇팔인데 사람이 팔을 뻗어라는 신호를 보내면 내부에 공기가 차면서 팔을 단번에 쭉 뻗어요. 모든 관절을 일일이 조절하는 휴머노이드보다 단순하죠. 소재 자체의 특성 때문에 데이터 학습이 필요 없어요. We should learn more from nature and from biological brains. 所以说，整个的机器人现阶段，说实话，就是对于这个大脑智能化，还是没有办法明确它最终的一个方向。我说我往这个方向做，肯定是对的。这个现阶段谁都无法明确，只能说。 大家都在基于自己的理解去推进这个智能化的探索，对。 인간의 지능을 기계에 입힌다. 이 과학자들 아주 오랜 꿈인데 전 세계 각지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로봇은 얼마나 더 똑똑해질까요? 중국만큼 휴머노이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에 다녀올 예정이니까 한번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하이퍼 버튼을 눌러서 시즌을 응원해 주세요. 안녕.